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장소를 알아맞히는 이 게임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984명이 도전하셨네요. 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영광이겠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께도 복이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해보고요. 자, 첫 번째 라운드는 어딥니까? 자, 봅시다. 오, 이거 뭐, 어디 어딜까요? 유럽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빨리 단서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조금 못 사는 동네인 것 같은데, 어디일까요? 추운 지방은 아닌 것 같죠? 진짜 덩굴 식물들이 있는 거 보니까. 벽이 색깔이 화려하고, 약간, 오토바이가 있네요. 오토바이가 많이 있고, 남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남미. 브라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시클로 몬타냐, 엘가토. 브라질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니까 천주교 성당도 있는 것 같고. 야,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막 모여있네. 산 호세. 이게 지금 이거 가우초 모자들을, 모자, 카우보이 모자 쓰고, 가우초 모자 쓰고 있는 거 보니까 멕시코 같기도 하고요. 멕시코 느낌이 나네요. 예, 브라질은 저런 모자 잘안 쓰는 것 같은 느낌? 멕시코 산호세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인가 뭔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멕시코도 너무 커서 근데 멕시코가 아마 한쪽 끝까지 그 나라 끝에서 끝까지 몇천 킬로미터가 될 거예요 아마. 그쵸? 와, 이거 굉장히 고산지대처럼 보이는데, 멕시코 시티 같은데 근처가 아닐까, 예, 생각해 봅니다. 예. 멕시코 시티가 한뭐 2천 몇 미터 있죠? 해발. 예.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멕시코로 지금, 멕시코의 조금 남쪽으로, 예, 해보겠습니다. 멕시코 시티가 있는 쪽이, 이게 멕시코 시티가 있는데, 이 근처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네. 아니네. 완전 틀렸네. 더 남쪽이네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맞춰? 콜롬비아네, 콜롬비아. 여러분, 콜롬비아 마야 광국이었던 메데인의 위쪽에 있는 곳입니다. 와, 무서운 동네를 찍었네요, 제가. 콜롬비아구나. 멕시코는 엄청 떨어져 있네요. 네, 다음 가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좀 미국 같은 느낌이 듭니다. 미국 같은 느낌이 들고, 비포장 도로가 있네.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설정을 볼까? 근데 사실은 이 정도 가지고는 특정하기에 너무 지금 정보가 적네요. 이거 50km 저기 그 표시인 것 같은데, 그 킬로미터 표시라면 수온파카? 수원탄티? 예, 이상한 지명이네요. 지금 침엽수가 조금 있는 것 같죠? 추운 지방인 것 같고, 지금 이거 빨간색 그게 있고, 여러모로 봤을 때, 핀란드 느낌이 강합니다. 핀란드는 지명이, 저기 그,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자작나무도 많고 그런데, 지금, 핀란드의 아주 북쪽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추운 지방 같진 않은데, 여기 보시면 하얀색 자작나무 보이시죠? 이런 거. 그래서 대충, 핀란드가 아닐까 추측을 해보는데, 노르웨이 아니면 핀란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명을 보니까, 핀란드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예. 이제 그거를, 일단, 조금 근거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핀란드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핀란드 어디쯤인가,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농지가 있고, 조금 울창한 숲 같진 않죠. 그쵸? 농지가 있는 데니까, 그러니까 숲은 아니고, 그쵸? 산간지대는 아니다. 적어도. 근데 저쪽 위쪽으로 가니까 또, 저 북쪽으로 가니까, 여기 또 그게 있네요. 침엽수림이 나타나긴 하네요.
야, 이거 참 고민되네. 그죠? 한번 지도상에서 한번 찾아보죠. 지형과 조금 매칭되는 곳으로. 핀란드인데, 얼창한 습지대는 아닌 것 같고. 헬싱키까지. 여러분, 그 핀란드도 수도가 이렇게 완전히 남쪽에, 그냥 완전 남쪽에 있네요. 위에는 추우니까 그렇겠지? 그쵸? 찍어보겠습니다. 예, 273km 떨어진 곳이네요. 조금 더 남쪽이었네요. 핀란드는 맞았죠? 예, 이게 투르크라고 하는 데 있네. 옆에. 이쪽이네요. 자, 다음 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3라운드. 아, 여기도 또 북유럽인 것 같습니다. 보아하니 지금 집 같은 걸 보고 가옥 구조를 보고 그러면, 근데 아직 단서가 너무 적어요. 조금 더 확인해 볼게요. 여기 아까 전에 잔뜩 간판이 있었는데, 그럼 한번 보고. 데 반드 호르스트, 미네베르. 와, 이거 봐. 여러분, 와, 예쁘다. 거위 농장. 네, 반도 호르스트, 반도 호르스트. 네덜란드 말 같기도 하고, 그죠? 크링그루, 엡슬링. 야, 이거 근데 아니, 저기 좀 무슨 란트 그런 거 보면 노르웨이 같기도 하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노르웨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번호판이 노란색이네. 그렇죠? 지금. 아, 그러면 네덜란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토인트제 이런 말 어디서 쓰지? 처음 들어보는다는데? 되게 낯설다. 아, 네덜란드인 것 같아요. 네덜란드인 것 같고, 이렇게 노란색 이런 거 봤을 때, 네덜란드 같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같고요. 집이 깨끗하죠, 네덜란드는. 그다음에 이렇게 노란색 번호판. 이렇게 모닝이다. 반갑네요, 여기서. 그쵸? 우리나라 차를 보니까 바식스크회 호게 호르게 여러분 이제 잘 모르겠는데 네덜란드인 것 같아요. 홀란드는 아닌 것 같고 네덜란드의 스포 뭐야 호게베크 거기까지는 모르죠. 네덜란드로 찍겠습니다. 37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예. 대충 맞췄죠? 예. 조금 오른쪽이었구나. 여기. 예, 됐습니다. 다음에. 자, 4라운드입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왼쪽으로 자동차가 달리고 있고, 우리나라랑 비슷해 보이고, 일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본. 아닌가?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일본 아닌가? 일본은 되게 표지판이 많은데. 일본 아닐 수도 있어요. 아, 일본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아닌가? 모르겠다. 있어 뭐 있을 텐데. 일본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 가면서 보여 일본은 표지판이 이렇게 적을 리가 없을 텐데? 일본이네요. 카레슈나이.
어디야? 카르슈나이? 왜 이런 이상한 지명이지? 가미카와? 가미카와고, 우에가와. 그쵸.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런 표시가 있잖아요. 눈이 많이 오는 지방이라서, 눈이 많이 쌓여서, 이게, 이 중앙선이 보이지 않으면, 이게 여기로 가는 것이다라는 표시. 눈이 많이 오는 지방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홋카이도가 아닐까 감히 예상을 해보고요. 좀더 가봅시다. 가미카와라는 데가 있나? 홋카이도에? 굉장히 울창한 숲. 이거 일본에 아무리 봐도 홋카이도일 것 같은 느낌. 야, 일본도 지금 그 지방 재정이 돈이 없나 보다. 야, 일본에서 이렇게 무슨 저기 이런 도로에 도로선 이런 게 이렇게 지저분하고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인데 옛날 같으면. 야, 진짜 일본도 많이 퇴락했구나. 야. 홋카이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홋카이도인 것 같은데, 홋카이도도 넓이 때문에 어디인지는 모르겠고요. 정확하게 가미카와라는 데가 있는데 아사히카와는 아니고. 아, 너무 넓다. 너무 넓어. 아,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딱 중간으로 찍을게요. 18km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예, 역시 홋카이도였죠. 대충 찍었는데. 어디야? 다이세스 국립공원 쪽이네요. 와, 엄청 크다. 엄청 크다. 깊은 곳에 있다. 그쵸? 여기 호수 있는 거 보세요. 와. 자, 마지막 라운드. 자, 여긴 어디냐? 이거 어디야? 미국인 것 같기도 하고. 파크뷰 아파트먼트. 야, 이거 어렵다. 역시 미국이 제일 어려워요. 여기 지금 보면 픽업 트럭이 간간이 보이는 거 보니까 미국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맞고 오토파츠 자동차 정비소인 것 같고요. 이게 주만이라도 알면 좋은데, 주. 피트니스 센터가 있고, 아, 캐나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거일 수도 있으니까. 미국일 수도 있지만. 스노우 루트? 굉장히 눈이 많이 오는 지방인 것 같고요. 자동차들 보면, 아, 자동차들이. 번호판을 보면 리옹 스트리트라고 돼 있네. 아무래도 그러면 캐나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캐나다. 아, 캐나다도 넓어요. 근데 아하 참 이거 센츄럴. 이거 강아지들이 짖고 있습니다. 우리 몽금이 동금이가 지금 교회도 있고요. 아,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번 판은 잘 모르겠어요. 리옹 스트리트라고 돼 있는 거 보면 퀘벡주 같기도 한데 위스콘신 미네소타 이쪽에 눈 많이 오는 지역 이쪽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 아, 저 미국이었네요. 아, 그래도 많이 틀리지 않아서 다행이다. 미네소타주가 눈이 많이 오죠. 여기였네. 그러면 오늘 몇 점이야? 2만 점은 못 넘었네. 아, 17,964점. 아, 만족합니다. 항상 15,000점만 넘으면 평타는 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